이번 방송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예. 아니, 캠 조금 올리고, 저것도 좀 만져봐봐. 내가 좀몇 프로 이동시켰나봐. 예, 반갑습니다. 트릉이가 어? 3일 쉬니까 좋. 3일 쉬니까 좋았냐고? 내가 언제 3일 쉬었지? 난 3일 안 쉬었는데. 오빠 잘생겼어. 내가 언제 3일 쉬었지? 오. 날짜가 다르게 돌아가나 보네. 다들 어디 사시는 거예요? 에? 우리나라 안 사시나? 아니, 뭔 소리예요. 3일을 쉬었다니. 에? 안마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이제, 근데 나는,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남유소에서 봤는디. 그니까. 아, 준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원래 본진이 어디셨는데, 갑자기 저기를 바꾸셨어요? 자숙이 드디어 끝난 겁니까? 뭔 자숙이요? 하여튼 할 말만 하세요. 아니, 오늘따라 꼴리십니다, 성민.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초치기 그 은비분 팬분이시구나. 예. 초치기형 키우키우. 예, 아닌데 왜닉 팬닉을 왜 바꿨어요? 갑자기 이렇게 응원하고 있던 BJ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제 팬닉을 단다는 거는 예, 좀 그런데 약간 철새 느낌 나는데. 예. 원래는 루트가 그래야 돼요. 다른 방송에 이제 팬닉을 달았다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아, 내가 좀잘안 보고 뭐 어떤 일은 없었지만 가야죽은 닉으로. 원래 내가 쓰던 닉으로 바꿔놨다가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래요 그래요. 내 방송 왔을 때 이렇게 바꿨다가 또 본진 가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일단은 어제 쉬었습니다. 어제 쉬었어요. 어제 쉬었습니다. 네. 공지 다들 보셨을 테고, 2시간 전에 일찍 공지를 남겼었어요. 좋았죠? 10시 넘어가지고 막 공지 올리고,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막 이렇게, 막 10분 전에 공지 올리고, 휴방 공지 올리고,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 좋지 않았어요? 공지를 일찍 쓴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까? 아, 좋았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좋았잖아요. 좋았다고요? 저도 좋았어요. 예. 최대한 빨리 공지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를 존나 했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술을 이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또 말술이고 또 술을 단한 번도 태어나서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술을 워낙에 잘 먹습니다. 그러나 너무 매일같이 이렇게 술 먹는 텀이 길어지면 예, 위장이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운이 좀쓱 빠지더라고. 그래서 텐션 낮게 솔방을 진행할 바에 그냥 푹 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부터 열심히 좀 달리고 해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응? 염소가 하겠다고요? 맨날 건강 핑계 그러면서 관리는 일도 안 함. 아니 뭐 그럼 제가 뭐 지금 뭐 예? 방종하면은 뭐 헬스장이라도 가서 내가 뭐 크로스핏이라도 할까요?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건강증진 하염 코드님.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금. 아니, 뭔 소리야. 방종하고 나면 개피곤한데. 무슨 노동,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방송하는 것도 은근히 이게 좀 칼, 저기, 그게 소모가 심해요. 에너지 소모가. 예. 뇌도 힘들고.
그럼 피곤하대니까 사무직을 아주 개 조수로 보시는구만. 살 그래 도루.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저 뭐야 그 사무직을 너무 조수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잠깐만 여러분들. 뚱뚱해서 그래. 네. 사무직이 하루 종일 처먹기만 하는 거 사무직이라고 하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내가 뭐 먹방만 합니까? 먹방 BJ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또 마음이 다들 예? 최근에 저희 굉장히 단합력도 좋았고 저는 좋았다고 생각 여러분들 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하루 휴방했다고 이렇게 개지랄들 떠실 줄이야. 예. 저는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어제 쉰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휴방 공지는 이렇게 올려야지 정석이지 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제 휴방이 좀 불만이셨습니까? 불만 있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예. 자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휴방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월요일 날 방송했죠. 나 어떻게 했지 랄프야? 말 좀 해봐. 너 월화 쉬었고 제가 없었고 네가 없었고 1차로 이제 그 월요일에 내가 뭐 했어? 얀밀키님이랑 얀밀키 예 술먹방을 글마랑 한 5시간 정도 술 먹방하고 예, 그다음에 주영이 왔어. 2차로 주영스트 씨가 와가지고 예 또 진행을 했고요. 그렇지 예. 그러고 나서 아침까지 방송을 했지. 그건 10시 40분쯤에 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치 그치 예. 뭐 화요일은 뭐 했어? 아니다 월요일 날을 쉬고 화요일 날을 그렇게 했지. 안밀키가 오고 있나. 화요일 날 해서 그 수요일 아침까지 했죠. 그렇지. 네, 수요일 아침까지. 그래 수요일 날 내가 뭐 했니? 수요일 날이요? 어. 뭐 했어요? 수요일 날 저기 그 아미수 전날이잖아. 전날이라서 이제 내일은 그것 때문에 쉬었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아미수 했지. 네, 아침 10시부터 나가가지고. 그렇지. 밤 10시까지 아미수 방송 진행하고. 그렇지. 월요일 쉬고 월요일 쉬고 수요일 쉬고. 월수 어제. 월요일 쉬고 수요일 쉬고 금요일 쉬었지. 네. 그럼 총 3일 휴방한 거잖아. 그렇죠. 3일 쉬었네요. 3일 쉬었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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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쉬었군요. 예. 아니 3일 쉬었네. 아 여러분 날짜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데. 굉장하, 아 그랬구나. 저도 못 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녹음기 돌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가는 휴방은 수요일까지는 이해했을 거야. 그래 방송 시간이 워낙에 뭐 화요일 저녁 11시에 켜가지고 수요일 아침까지 방송하고 4시간 5시간 자고 그러고 나서 아미소 가고 또 그거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수요일까지는 나락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오자마자 이렇게 나락쳐치고 그래요. 예. 그런 거를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 물타기 같은 거 이제 저한테 안 통하고 여러분들도 물타기 하는 게 아주 꼴보기가 싫어요. 예 진짜로 진짜 불만 있으신 분 계시면 저희 집 앞으로 오세요. 예 맞짱 뜹시다. 알겠죠? 맞짱 뜰 거 아니면 아가리 닥쳐주세요.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나락을 치든지 말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 싸우고 싶지 않고 난 여러분들이랑 주소 부르라고요? 아 진짜 맞짱 뜰라고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어요 그러다가. 예 뼈와 살이 분리됩니다. 개소리들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게요. 뭔 얘기냐면 제가 수요일까지 휴방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야. 예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다음날에 오전에 일어나갖고 예 머리 밀고 머리 그 저기 레오게이 예 레오바보샵 가가지고 제 팬 중에 또 제 머리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하고 바보샵 가갖고 하고 그걸 하려면은 예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에 그러니까 10시에 일어나려면은 봐봐요 전날에 내가 이제 수요일날 방송했었다고 치면은 11시부터 6시까지인데 11시부터 6시까지 방송한 다음에 4시간 자고 일어나갖고 머리하고 그 다음에 피곤한 몸으로 아미소 가갖고 진행하고 리허설하고 뭐하고 뭐 그날 뒤지게 더웠는데 여러분들 저 땀 오지게 흘렸던 거 봤잖아요. 공방에서 봤다시 보셨다시피 육수 오지게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결론은 뭐냐 수요일 휴방은 다음 날 공식 방송이 있고 시간이 또 일찍이니까 네가 오전에 움직여야 된다면 전날 방송을
짧게 하거나 좀 그렇게 했어야 돼. 맞다. 예,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미소 하기 전날에는 제가 뭐 짧게라도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낮방으로 대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방향으로 좀 갈게요. 아미소 하나 때문에 저도 이틀이나 쉬는 거는 아미소 이날 휴방, 이날 휴방 이거 개짓거리야. 이거 나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나락을 치시던 예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맞다 생각을 하면은 예 동의해 주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제 그 아미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나 5주년 특집이었고 하다 보니까 뭐 준비한 것도 많았고 할 것도 되게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이번엔 좀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좀 넘어가 주셨으면은 한다라는 거예요. 예 블랙 할게요. 예 블랙 할게요. 말해 뭐해 씨발람들은 그냥 블랙 쳐다가는 게 제일 깔끔해. 예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 방송 보지도 마.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왜 이렇게 방송 분위기 이렇게 어? 곱창 낼라 그래? 비용신 같은 새끼들. 형 반응 보고 더 저러는 거야. 왜 휴방만 했다 하면 지랄 들이냐 기웃기웃 전해자. 그니까 솔방 잘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초치기님이 그래요. 형님 뵈서 반가웠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소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초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 나눴었는데 아이고 천 개나 또 이렇게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BJ한테 또 이렇게 또 받으니까 좋네. 시작했으면 좋았잖아 형. 이제 넘어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초치기님. 그래서 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아이고 우리 준호님께서 구파리개를 아이고 초치기님 팬분이신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치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한 친구 누구야? 나 있다. 딴 BJ들 2, 3일 방송함 진심 엄격한 거 맞음 알라훈이 넌 본질을 깨뜨려 봤구나. 그지? 어? 같은 스케줄이 겹쳐있는 BJ들이 어떻게 방송하는지 너는 봤구나. 그지? 난 내가 추접스럽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야 누구도 휴방했어 누구도 휴방했어 하면서 그 BJ들 끌고 와갖고 나를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그 남자로서 추접한 짓거리거든. 근데 우리 알라우니 같은 경우는 나랑 스케줄이 겹치는 BJ들의 방송 그 유형을 봤구나. 전만은 진짜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진짜 방송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그 먹는다. 알라우니 고마워. 메이저 BJ들 가서 보라니까 큐큐큐캐네이 3일 방송함 얘기해봐야 뭐하냐 이 새끼들이 뭘 알겠냐. 됐어 얘기하지마. 그냥 나는 품고 갈게. 억울해도 휴방은 BJ가 정하는 거지 괘씸하네. 개돼지들 조련할 겸 휴방 더 때려버리자. 아니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나는 그 여러분들 개돼지로 생각 안 해요. 예. 구독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들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이 전자녀였던 전만은 진짜 그 간신이고 알라우니가 엄격한 거 맞다고 코트한테만 엄격한 거 맞다고 그게 정답이야. 자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의 문제점 말만 번지르르게 한다고요? 번지르르하게 바로 강퇴시켜줄게 개이 새끼야. 가는 길 번지르르하게 가라 씨발 새끼야. 족같은 게 씨발 지랄을 하네. 병신같은 새끼야.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씨발년아. 휴방하는 거 다 지랄병이야 개새끼가. 군홧발로 걷어차버릴까 보다 개새끼가. 아이 씨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방송에서 또 욕하네 이 씨발놈들. 존나 짜증나네 진짜. 누가 물음표야? 내가 욕하는데 내 방송에서 어떤 새끼야? 병진제끼? 너 나가. 이런 병진제끼를 봤네 쉿발놈들이. 아 이 추린이 차차가 또 100개를 고마워 차차야. 아이고 우리 차차 너무 고맙다. 나이또? 나이또? 예 네, 너무 고마워. 오늘 기분이
많이 줬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나는 방송 켜갖고 여러분들이랑 휴방에 관해서 막 30분 40분 동안 토크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곤약 토크고 그거는 오프닝 때 얘기 나올 게 절대 아니야. 나는 가만히 지켜봐봐. 그러니까 뭐 좀 불만이 있고 이 새끼가 평소에 하는 거랑 다르게 뭔가 좀 약간 어긋나 보인다? 하지만 어긋나 보인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가 민심이 좋아. 그러다가 조금 이쪽으로 가. 어, 선 넘을라 하네? 어, 코트 선 넘을라 하네? 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간다고. 그게 나야. 그게 나라니까. 그 뭐야 지금. 오늘 송잡청단으로 시작으로 솔방체제를 다시 내 방송의 근간을 잃지 않고 내 방송의 그걸 지키고 이제 가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그게 이제 나의 이제 오늘 그 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우리 또 시청자 사이다가 안 나이다 사이다 너무 고마워. 사이다는 좀 심심했겠다. 형 생방 안 해갖고 그지? 어 이제 생방 할게. 어 솔방 할게 솔방. 아이고 우리 또 코붕이 뛰자니 또 100개를 아유 역시 또 내 마음 알아주는 또 이렇게 또 콧박이들이 또 있다니까. 병진 같은 쬐끼들 싹 다 쳐내라고. 어 오죽하면 건빵 이렇게 장문으로 휴방하는 BJ 컨디션대로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팬인 척 하다가 휴방 때리면 존나 개지랄들 하는 씨발년들이 지들 현실도 못 챙긴 새끼들이 이 하고 지가 화났잖아. 어 팬가입만 하면 딱 좋겠다 야. 오죽하면 건빵이 아 씨발 너무 엄격한데 코트한테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아유 우리 추리닝 자체가 또 선배께를 나이다 안 나이다 너무 고맙다 우리 추리닝 차차. 보기 싫으면 나가이소. 너무 고맙다. 어떻게든 지한테 유리한 말만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아 메이저 중에 형처럼 길게 하는 사람 몇이나 있냐 스바련들아. 왜 그런 줄 알아? 나 진짜 나 솔직히 내가 독심술로 사이버 독심술로 내가 얘기해줄까? 볼방송 없어서 그러잖아. 맞잖아. 볼방송 있고 그러면은 시간 보내기 좋을 텐데 아무래도 내가 좀 보는 게 유튜브보다는 그냥 생방 보는 거에 좋아서 그런 건데 진짜 볼방송 너무 없어갖고 어? 뭔가 더 빈자리 더 크게 느껴져갖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해해. 이해해.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라 키우키우 키우평 방송만 봐서 딴 비제이들 어떻게 방송하는지 모른 애들이. 그것도 맞고 그 말도 맞고. 어 진짜 이 새끼 존나 힘들겠다. 일주일마다 휴방하는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힘내자.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휴방은 형 마음인데 공지만 좀 써달라고. 목요일 2시간 기다렸다고. 목요일 휴방 공지 좀 내가 일찍 남겼잖아. 목요일 8시인가 남겼잖아. 8시인가 9시. 이거는 억가가 안 통해. 왜냐면 쉰 BJ들 되게 많아. 어 그러니까 공방이 이제 뭐 겹쳐있는 그러니까 스케줄이 겹쳐있는 BJ들을 갖다 보면은 그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지. 어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물론 카테고리가 음악이기도 하지만 네 그 아미소에 왔던 모든 BJ 중에서 제가 제일 방송시간 긴 거? 모르죠 여러분들. 8월달에 어 내 말 틀리면 여러분들 내가 일주일 동안 노휴방 할게. 그거 알아? 그 백 몇십 명 BJ 중에서 내가 제일 방송시간 긴 거? 8월달에 예 물론 그게 이제 음악 카테고리긴 하지만 증거 있냐고? 증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예. 자,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예, 불만 있는 분들 있어요?
불만 있는 분들 없죠? 예.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불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결론은 뭐냐? 뭐 전날 휴방하는 거 괜찮아요. 전날 휴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내가 내 개인 그거에 너무 그 방해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좀 서운하실라나? 운영진 분들인데 나는 그러니까 좀 출연료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 출연료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예, 그날을 통으로 비는 건데 내 개인 방송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이득이긴 하죠. 예, 그래서 내가 좀 출연료 좀 많이 올려달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만간 뭐, 예, 오다가 오겠죠. 맞아요. 저는 그 아미소만 갔다 오면 씨발 맨날 욕 먹잖아. 방송을 아예 안 쳐주잖아, 공방 자체를.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분들. 아, 그거 가지고 뭐 말 많더라. 아니, 난 또 저기 뭐야. 아니, 나는 투입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 그걸 몇 년 동안 진행했던 BJ들이 꽃다발 받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뭔가 가운데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보기가 좀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언젠가는 뭐, 예, 꽃다발 받는 날이 있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꽃다발 받건 안 받건 저는 꽃다발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받고 싶어요. 예, 꽃다발은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받고 싶어요. 알겠죠? 예. 근데 공방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고? 뭐 해야지. 그래도 파트너 BJ인데 파트너십이야. 그 자체가 네 한 달에 받는 별풍선 수수료 10% 올려줄 테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저 아프리카 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나와서 좀 해줘라. 그럼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 근데 다른 건 내가 너무 다 깠어요. 라이브 커머즈 요즘 BJ도 많이 하잖아요. 나 그거 아예 안 한다 그랬고, 뭐 전에 또 막 뭐 들어오고 이런 걸 썼는데 싹 다 그냥 한사코 싹 다 그냥 저기 했는데, 뭐 아미소라도 해야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코트형 카페에 잠친구 후기글 올라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친구 후기글이 뭐예요? 아, 풀영상에 그 회원제도 이제 도입했는데 거기서 저 성지합창단 풀영상만 보기에는 난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끊으세요. 예, 누가 그 회원하는 거 그건 팬심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내가 딱 거기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딱 하고 나니까는 아 씨발 이거 4,900원 내가 내기에는 좀 너무 애매한데 한 달에. 예, 그럼 끊으시면 되죠. 그럼 끊으세요. 난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막 강매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그 달에 4,900원 받으려고 막 이렇게 뭔가 더 할게요. 저 여기 이것만 하는 것도 예, 제가 리듬이 깨지고 싶은 적은 없어요. 예. 누가 그 어떤 유튜브 그 회원제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갖고 뭔가 더 할 생각 없냐는 얘기를 누가 해요? 나나 있지. 그러니까는 자꾸 엄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이 좀 너무 유난 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 우리 나라라님께서 될게 나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개 감사합니다. 빨리 사적인 영상 올려줘. 계속 유지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조만간 좀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우와 예쁘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헤헤헤헤. 주영계. 닥쳐. 자, 지금부터 제 방송에서 타비제이 언급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전부 다 예 강퇴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 방송 솔방 할 때 진짜 다른 영향을 외부적인 영향을 1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비제이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이가 됐건 누가 됐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 방송의 룰이야.
7만원 나는 타 BJ 얘기하면서 막 그런 트래시 토크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뭐 BJ들끼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뒤풀이를 갔는데 누가 어쨌다 누가 젖쨌다 내가 젖쨌다 젖쨌다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내 개인 솔방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자,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예. 자, 그 억지떡밥, 억지떡밥 내가 절대 안 물 거야. 억지떡밥은 절대 안 물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박광우 형도 안 돼? 누가 됐건 얘기하지 마. 내가 왜 내 방 내 개인 솔방에서 타비제 언급을 해야지? 나 이건 진짜 팩트야. 얘기하지 마. 난 진짜 다시 이제 그 좀 전으로 돌아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누가 됐건 언급하지 마, 여러분들. 내가 결혼하면은 그때는 언급해. 누구랑? 알겠지? 누구랑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 그건 언급해도 돼. 왜냐? 그건 가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뭐야 뭐 친한 BJ라고 할지라도 절대 언급하지 마. 그 예외 없이 다 쳐낼 거야 나는. 예, 대통령 언급해도 돼요. 예, BJ가 아니니까. 유튜버는 언급해도 돼요. 상관없어. 유튜버는 언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최근도 언급하지 마. 아니 뭐 최근 언급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좀 언급 좀 하지 마, 씨발놈들아, 좀, 진짜. 아니, 씨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최군이 됐건, 뭐, 철구가 됐건, 누가 됐건,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왜 자꾸 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하지 마. 내가 합방하거나, 내, 그, 저기에 나오는 거 아니면 하지 마. 내가 개인 방송 방해받고 싶지 않아.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뭐야? 문제야. 뭐야? 놀래라 씨. 뭐야? 아프리카 어플 켜놓으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방송국 들어가 갖고 본대니까. 나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프리카 아이 또 씨발 또 뭐 해명하래. 아프리카 어플을 켜놨어.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아프리카 어플 켜놓는데 화면 닫아놓고 있는데 나 가만히 있었잖아. 지 멋대로 아무 방송이나 들어갔고 그러고 있다니까. 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런 적도 있었어. 아프리카 어플 켜놓고 내가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쪽지가 와있고 그래. 그리고 어떤 방은 내가 고매로 돼있어. 어떤 일본 여자 BJ였는데 심심해갖고 아프리카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낮에 내가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내가 고매가 돼 있는 거야. 뭐지 왜 이게 뭐노 이랬더니 저번에 오셨었잖아요 해서 말씀하고 난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채팅도 안 치고 그냥 조용히 보고 계신 것 같아갖고 그랬었다. 그래서 지금 막 고정 메이저를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했었지.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킹이라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만천하에 다 까발려줘. 더 이상 털릴 게 없어. 나 이미 사회적으로 까발려졌어. 빨개 벗겨졌어. 오히려 좋아. 해킹해줘. 해킹해서 나의 깨끗함을 증명해줘. 아직까지 내가 2022년도에 더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2022년도에 너무나도 깨끗한 클린 혼 그 자체야. 씻으면 그만이야. 이미 씻어버렸어. 2022년도 너무 깨끗해. 근데 1년 주기로 삶을 살거든요. 예. 2022년도엔 진짜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믿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아이고 우리 고망이 또 100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에 생방송 본다고 시청률이라고. 아유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러게 요즘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 매너 진짜 좋던데요. 그런 애티튜드는 어떻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들 저 생방송 하실 때 넘어오면은 고맙다 잘 보고 있다 풀 영상도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나 진짜
코트님을 알게 된 이후로 내 삶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다. 나랑 뭔가 코드가 맞는다.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해달라. 나도 유튜브에서 넘어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예. 갈라치기? 하지 마라. 또 지랄한다. 뭔 갈라치기야 이게. 유튜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매너가 좋다 이 말이지.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100개라도 쏘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 오늘 날씨 좋냐? 석진에서 수감 생활 중인데 코트님 방송 덕분에 힘나요. 화이팅 하세요. 그래 마일이 코로나 걸렸구나. 잘 이겨내길 바란다. 물론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아프리카 댓글이 더 더티하긴 하긴 하네요. 아유 우리 또 나라라가 또 나이도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도 유튜브에서 넘어왔는데 유튜브 식선비들 존나 개역겨워. 아 그거 말이지. 저기 저 글만 누구냐? 그 이름 뭐였지? 밀키? 밀키. 밀키랑 합방했던 거 제가 이제 풀 영상 안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올린 이유가 뭐냐면 아쉽더라고요. 뭔가 예 아쉽기도 하고 그날 재밌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합방 끝나고 나서 또 카톡을 또 주고 받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됐었어요 이틀 내내.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걱정스럽더라. 왜냐면은 그날 많이 취해가지고 여기가 아파트 층수가 40층인데 지 혼자서 아파트 계단으로 3층이나 더 내려가 있더라고. 37층에서 글마를 잡았대니까. 아니야 오빠 저 갈게요. 됐어 방송하세요. 저 갈게요. 갔는데 야 어디가 택시 불러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37층 잡았어. 잡았고 다시 데리고 왔잖아 집으로. 야 너 왜 너 지금 너무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냐. 엘베를 타고 가든지 해야지. 여기 좀 어디라고 40층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니. 너 지금 인사불성이구나. 그렇게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갖고 저 안방에다가 눕혀놓고 다시 와갖고 내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좀 정신 차린 것 같아갖고 내가 전말을 이제 보냈어. 어머니를 불렀다 그래갖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 타고 이제 우리 집 앞에까지 오셔갖고 이제 저 태워서 이제 딸 태워갖고 이제 가셨겠지. 가셨겠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아예 안 된 거야 이틀 동안.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 야 너 잘 들어갔냐 이러면서 봐봐. 이거 봐봐. 잠깐만. 이렇게 카카오톡 로그인 하고 이거 봐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 오빠 안녕하세요. 합방했던 밀키예요. 그날 합방 중간에 긴장해서 무리하다 보니 제가 많이 취해서 오빠한테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날 연락이 온 거야. 목요일날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해서 실수했다. 근데 뭐 고맙다. 뭐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마가 대왕 애플 망고를 또 선물로 보낸 거야. 얘가 참 그날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했을 텐데, 얘가 괜찮더라고. 아유, 씨발, 정말 또 날 또 열받게 하려고 그러네. 또 그러네? 5분 전에 탑이 언급. 그게 아니라, 아이, 씨발, 내가 탑이제 언급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언급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돼. 그게 내 방식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씨발. 알겠어? 나 내로남불이야. 내 방송이니까. 저기 랩승 그래서 애플망고 보냈더라 그래가지고 걱정했다. 잘 도착했으면 다행이고 잘 먹을게 하고 싶어 보냈어. 그래서 전마는 블랙에 옆에 블랙이라 쟤.
다음에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얘가 마음이 너무 착해갖고,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때 그날 방송 뭐 한번 새벽에 막 2500명 봤나요?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예, 유튜브 풀 영상에 올려서 홍보해 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애는 착한 거 같은 납병이들이 존나 못 돼서 그렇지 불쌍하긴 해. 그래 그래 넘어가. 이제 이해가죠? 저의 넓은 마음이. 아 우리 고망이가 또 100개 500개 와 500개? 오 감사합니다. 우선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볼게요 키우키우. 홍보가 아니라 내가 요즘 좀 휴방이 좀 잦아가지고 이거라도 보라고 하면서 올린 거잖아 형. 걸렸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맞았어.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또 물타기 존나게들 하더라고. 병신 새끼들이 뭐 어떻게 여자애를 저럴 수 있냐, 방석 냄새 한번 맡은 것 같다가 저렇게 지랄한 놈 처음 본다 하는데, 입장을 바꿔갖고 누군가가 나의 빤스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똥꼬 쪽 부분을. 그거 씨발 기분 더러워요 여러분들. 수치심 느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걸 냄새 맡는 행동은 성추행이야. 한 번이 아니잖아요. 어? 성추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여자 BJ들 오면은 성추행 시키잖아. 어? 왜 이거 남자한테만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 어? 여자가 하는 거는 장난이니까 괜찮고, 남자가 하는 거는 그건 바로 성추행이고 쓰레기고. 근데 또 여자가 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쿨하지 못하게 방송 냄새 한번 맡은 거 같다가 더럽게 그 정색 빨고 그러네. 씨발 좀 남자가 좀 남자다울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지랄하는데 그런 말하는 새끼들 특 못쏠 아다 새끼들이야. 왜 성평등을 그렇게 주장하고 페미들 그렇게 뚝갑하면서 씨발년들아 남자가 좀 그 방송 냄새 여자가 맡은 거 같다가 그렇게 개지랄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공감을 못 해주냐고. 항상 이렇게 남자들이 분열을 하잖아. 여자들은 서로 연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좆바 같다니까 페미한테 먹혔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이미 이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해. 이 스윗 한남 새끼들, 이 스윗 한남 손날좌 이 개자식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어. 진짜로 망했어. 개병신들. 스윗 한남 새끼들 그거 내가 나 기분 나쁘다니까. 그거 어떻게 방방보로 넘어가. 방송 냄새는 나도 안 맡아. 왜 그 뭐 강아지 개 새끼들도 아니고 그 뭐 똥꼬 냄새 맡고 그래. 걔네들은 자기네들끼리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호르몬이 그쪽에 있고 하니까 이제 그 강아지들끼리 똥꼬 냄새 맡죠. 우린 인간이잖아. 응? 뭔 말인지 알지? 나 그거 기분 좋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니까 나한테. 야 그 여자애가 그 좀 뭐 남자 새끼가 그 방송 냄새 좀 맡을 수 있지 그거 갖다 그렇게 지랄을 하고 애를 그렇게 의학죽이냐고. 개새끼. 그런 새끼들 특이 뭐냐면 아주 그 음흉한 새끼들이 일부러 더 그런 거야. 안 그런 척한 새끼들이 더 그래. 그런 새끼들은 진짜 똥꼬 판 다음에 갔다가 코 밑에다 갖다 대줘야 돼. 그러면 족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정신 차리지. 미친놈들 아니야. 좀 그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시키지 마요. 또 게스트 왔을 때나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방송 냄새 맡게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기분 더럽죠. 제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있었으면 막았어요. 네, 랄프가 또 없었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고 하니까. 코트 아티스트 솔직히 방송인 같아지면 좀 꼴리지 않냐고. 그거는 네 성적 취향이야. 전만의 여자친구 사귀면 똥꼬 냄새 맡겠네. 반대로 코트가 그래서 봐 변태라고 요구지게 할 듯, 코트가 역김집 가서 방석 냄새 맡아봐 신고하라고 할 듯. 그치 방송분이 곱창나지. 아무튼 그리고 내가 그리고 크로마키 뒤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야 하지마 애들이 뭐 시키면 절대 하지마. 근데 지는 이제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건 뭐 이해한다 이거야.
나는 뭐 밀키 글마한테 뭐 감정 있거나 악감정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쿨하게 잘 풀렸고 또 애플 망고도 예, 집에 왔어요. 애플 망고 어떻게 먹어? 되게 크더라. 이렇게 막 큰데 물렁물렁하던데. 애플 망고는 어떻게 먹어요? 구멍 뚫어갖고 이따가 나중에 성잡찬다 끝나고 나서 먹도록 하죠. 네. 아 그래 트릉이가 꿀도 보냈더만. 어머 꿀단지 해가지고 되게 고급진 상자 안에 꿀이 들어있던데 그거 얼마짜리냐? 로얄 젤이니 그거? 네 꿀도 받아서. 트릉이가 꿀 보낸 것도 받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드릴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5만원이었나? 아 진짜? 오 5만원이면 괜찮은 꿀이네. 아무튼 저기 다음주 성지합창단은 노라조의 형인데 예 아니, 노라 아니 다음주 바로 아니에요. 아직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얘기 네. 아 그래? 노라조 그 2억 아저씨 있잖아. 2억 아저씨랑 같이 합방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 지금 저 얘기 나누고 있는 중인데 난 된 줄 알았네. 아무튼 뭐 그 얘기 중인데 조율 중인데 되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임재현 씨 이후로 그래요. 뭐 고꾸라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뭐 이미 또 저 노라조 이어가지 씨도 좀 뭐 아프리카에서 뭐 방송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정말 월클이셨군요. 아, 뭐 월클입니까? 아이고 요즘은 뭐 이렇게 연예인이랑 뭐 스트리머랑 인플루언서랑 경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판인데 예 요즘 뭐 그런 거 없어요. 연예인이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성잡창단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함께 솔방으로 다시 그 예 열심히 해볼 거예요. 백의종군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그래서 오늘 또 솔방 체제로 돌아가서 할 테니까 네, 그동안의 어떤 또 방송의 좀 약간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던 어떤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좀 이렇게 추가돼서 그게 좀 약간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왜냐면 아 난 씨발 나는 합방 재미없던데 난 그냥 합방하려면은 뭐 그냥 뭐 예전에 뭐 비글즈나 이런 건 재밌었는데 이렇게 코트가 집에 누구 데려와갖고 이렇게 하는 학고들이랑 하는 방송은 사실 난 별로 재미없던데 이러면서 차라리 오늘의 이슈나 차라리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는 솔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이건 또 일부야. 이것도 일부고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두한테 그 만족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씩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색다른 그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저 어필을 한 거지 굳이 뭐 내가 지금 와가지고 방송의 모토를 바꾸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사실 내가 제일 편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솔방 맞아요. 예. 아이고 천재란다군요. 아이고 우리 양양님께서 또 천재를 나이도 나이도 양양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항상 합방하면 양양님이 오더라. 합방 안 하고 솔방만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오고 평소에 뭐 지켜보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천 개 너무 고맙고 비글즈 다시 안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욕먹기가 싫어요. 워낙에 다른 타 팬덤들이 또 이렇게 뭉쳐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놈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견디기에는 좀 빡셀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글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욕을 먹는 게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쓰여지기를 바라지 내가 막 멘탈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게끔 막 이렇게 건들고 이래 버리면 예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라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나작비에 좋아. 아, 우리 코트헤드스가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나작비네. 술다 형은 합방할 때 살짝 매운맛인데 그걸로 발작하는 애들이 너무 많긴 해. 그러니까 워낙 많은 팬덤들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예, 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 양양이. 정말 감사합니다. 난 코트솔방 좋아. 바빠서 시간 맞춰 오고 싶은데 맨날 뜬물이와 우조용이 보고감. 그래, 양양이를 위해서라도 방송 시간 9시 정도로 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양양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긴 하겠다. 일찍 키면은. 저희가 그거를 재량회가 해봤잖아요. 그때랑 지금도 다르지. 근데 형 3이라고 그만뒀어요. 그건 아니지. 와, 우리 양양이야 또 1000개를. 하, 너무 좋다.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거는 좀 하려고. 여러분들 휴방을 만약에 내가 이제 하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좀 전날에 이제 뭐 좀 저 낮방이나 뭐 오전 방송 같은 거를 좀 대체를 하고 다시 보기 정도를 좀 열어놔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걸로 좀 대체하고 11시에는 그냥 뭐 나도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땡겨 쓰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휴방보다는 그래도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단 휴방보다는 전날에 좀 몇 시간이라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좀 해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도 빨리 좀 써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지금 굉장히 좀 구독자 수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구독이요. 아프리카 구독. 요거 그래도 200명 넘었었는데 지금 120으로 됐거든요. 내가 너무 신경 안 썼는데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방송 자주 보시고 저희한테 어떤 애착이 있고 또 애증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또 들겠지만 요거 좀 많이 해주세요. 더 떨어지셔야죠 라고 하는데 파워레프트 왜 파워레프트가 많이 해줬잖아. 근데 더 떨어져야 된다고? 왜 파워레프트 흑화했나? 왜? 두 자리 기다리고 있다고? 왜? 왜? 두 자리 되면 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두 자리 되면 이제 뿌려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기. 근데 사실은 파워리프트가 너무 크게 담당하긴 했었어. 구독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몇십 명에게 뿌렸던 게 사실 파워리프트였거든. 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야? 근데 파워리프트가 100장 넘게 가지고 있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은근히 좀 빡세거든.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9월 1일부터 해갖고 구독자 수 좀 채워봅시다. 아프리카 구독자 수 좀 100개 이상 쏜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야. 100개 고맙다. 세야 고맙다. 여러분, 폰 좀 아는 분들 있어요? 폰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 좀 있나? 예. 성지 가야 돼, 성지. 예. 저 폰 좀 바꾸려고요. 별표 쿠키 별표님 1개월 구독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냥 시간 돼서 성지 가면 돼요, 형. 그래. 원래 폰은 친지한테 사는 거 아닙니다. 저 폴드 4 살라고요. 네, 저 폴드 4 사고 방송용 폰도 저기로 좀 바꾸려고. 좀 가볍고 화질 좋은 울트라 22 뭐 이런 걸로 좀 바꾸려고요.
예, 메인폰이랑 BJ 메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해서 바꾸려고. 폴도 포로. 어, 3는 걸렀어. 3는 별로라고 하던데. 예, 좀 바꾸려고요. 구독권 구걸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예, 알아서 주실 테니까 나 손 들면서 이렇게 예, 저기 좀 추한 짓들 하지 맙시다. 예, 내가 강퇴해버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알겠죠? 알아서 줄 테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 나다 싶으면 저기 하고 손 들지 말고,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성지합찬단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나저나 이번 주가 또 이렇게 빨리 또 지나갑니다.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고마운 건 뭐냐면, 8월 달에 제가 목표 벌풍선이 사실은 40만 개였어요. 근데 40만 개는 뭐 벌써 중순에 채우고 벌써 50만 개 또 넘고 이제 60만 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떤 일련의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크게 다툼도 없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양양이가 또 와 또 천 개를 2천 개를 5천 개를 너무 고맙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또 양양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진짜 양양님도 이제 슬슬 좀 저 열혈 들어오면 좋겠다. 예. 진짜. 아, 양양이는 여자야. 여자 시청자야. 여자 시청자인데 합방하는 것도 좀 좋아라 하고 좀 일찍 들어오고 늦게까지 방송 못 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양양 눈나야, 눈나. 양양 눈나라고 부르면 될 거야. 근데 계속 이제 또 방송 보다가 또 풍선도 계속 쏘고 하다 보다 보면 이제 알아서 또 뭐 열혈 팬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요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40만 개가 내 목표였는데요. 지금 이제 56만 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풍투데이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참 원래는 풍선을 이제 하루에 만 개만 딱 요거만 딱 채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예, 이 스토리 아시죠? 7월 달에 진짜 못 빠지게 뒤지게 열심히 방송했는데 딱 30만 개 받고, 여기서 이제 또 내가 보니까는 풍선 그 게이지 풍선 순위에서 300위권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너무 현타가 왔어요. 사실은 제 방송 능력에 비해서 너무 못 받는 그런 어떤 곤약 방송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손 분들한테도 조금 많이 요구도 했었고, 요번 달에 여러분들도 풍선 쏘시는 데 있어서 좀 아낌없이 많이 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팬가입도 많이들 해주시고, 또 시청료 쪽으로 생각하고, 그래 니는 100개 이상은 내가, 난 굉장히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래도 100개 정도 받을 만하다, 니 방송 보면서 웃고 이렇게 재밌게 시간 보냈던 날들이 많았다 하면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이미 또 목표도 채우고, 예, 그렇게 또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풍선적으로도 좀 어디 가서도 좀 꿀리고 싶은 생각이 좀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고, 나는 계속 여러분들 증명을 해야 돼요. 나 방송 열심히 하고 있다. 나 마탱이 안 갔다. 나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좀 방송 시간이 오바되게 한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수고스러움, 이런 좀 열심히 한다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고. 아유, 우리 고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이제 또 60만 개를 이제 또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끝없이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달 돼도, 별 탈 없이, 예, 그냥 정말,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잘 따라주시고. 아이고, 또 금배성님. 아유, 팬가입 고맙습니다. 에드벌룬으로 100개를 크으, 야무지구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은 충분히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야.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이제 그 풍선 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등한시했었고 너무 모두를 위한 방송을 했다 보니까 가난한 방송을 했었죠. 예. 구독권이 이제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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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빈이 감사합니다. 예, 구독권 많이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요빈이. 감사합니다. 그 요즘 여자 시청자분들 좀 많이 늘었어요. 예. 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주영스트랑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생방송할 때 타비제 언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예, 요즘 여자 시청자분들 많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는 코순이 초대석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실제로 코트를 봤는데 뭔가 내 노래 라이브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좀 겪어보고 나서 한번 겪었지만 이게 뭔가 나에게 설레임으로 다가온다면 예 저는 또 예 코트콤 언제나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아시죠? 2020년도에 코트콤 정말 유튜브적으로도 너무나도 흥했고 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때 뭐 삭발하고 예 이렇게 막 했었는데 코트콤 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 여성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예, 좀 많이 좀 어필을 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코트콤을 좀 해보고 싶네요. 음? 예. 비서 컨텐츠는 아직 여러분들이 PTSD가 있으신 것 같았고 전 사실 비서 하면 합니다. 저 방송에 미친 놈입니다. 예, 제가 비서 안 할 것 같습니까? 전 합니다. 하면 해요. 네, 왜 못합니까? 목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못 헤어나오셨어요. 저는 이미 헤어나온 지 오래됐는데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뭐 비서 컨텐츠가 됐건 아니면 이제 좀 저 코트콤이 됐건 예.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신다면 전 합니다. 예. 네.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제가 뭐 무면허를 합니까? 예? 네? 뭐 뭘 합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020년은 클린 훈 그 자체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예, 이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도 괜찮은데. 그래서 뭐 좀 좋은 또 타이밍과 그런 저기 순간들이 오면은 비서 할 예. 거면 계약서 쓰고 하자. PTSD 온다 리얼. 그래요. 예. 아 저기 이제 성접창단 20분에 하죠? 12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20분에 합시다. 8분 남았어요. 8분. 뭐 좀 달달한 거 뭐 좀 없냐? 달달하고 그 초코 해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입 텁텁해 우유라서. 그럼 똥 깔아 드릴까요? 아니 뭐 캔디나 까까 같은 거 없냐? 뭐 아프리카 뚱카롱. 아프리카 뚱카롱 뭐야 이거 까져갖고 부셔져 있네. 아 안 먹어 뚱카롱. 아니, 너나 먹어. 나 달아서 안 먹어.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이거 뚱카롱 달아 안 먹어. 저도 안 먹어요. 버려. 예? 버려 그러면. 와 이거 버린다고요? 너 먹어. 바로 버리지. 야 좀 뭐 없어? 뭐 이렇게 좀 뭐 요깃거리? 예? 아 포카리스나 줘 그러면. 아이 정말. 뭐 무슨 대로 뭐 좀 만들어내겠습니까? 아 요깃거리. 그래. 말투 띠꺼워요? 죄송합니다. 연출해봤어요. 연출 채팅창이 잘 안 올라가길래 제 몸 한 몸 희생의 감소롱 여러분들한테 채팅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송적인 스킬이었어요. 미쳤죠. 씨발 방송 천재놈. 어이? 이거 어때요? 뭔데? 촉촉한 촉촉지. 그래 그런 거 니만 꼼쳐서 먹지 말고 하나씩 좀 주고 그래라. 그게 맛있는 거 평소에 얼마나 사주냐 형님. 알았어 세 개. 됐어 두 개까지. 알았어 세 개 먹으세요. 세 개. 알았어. 털면 나온다니까?
예?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와요. 형아프리카 예? 측에 형 검색했을 때 추천 콘텐츠 뜨는 거 관리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마. 하지마. 언급도 하지마. 그냥 우기대디야. 그냥 신경을 쓰지 마. 그거 나를 왜 검색하냐? 어? 야, 나를 질차대놓으면 네가 나를 검색할 일이 있겠냐? 없겠냐? 나를 검색하지 말고 질찻을 해라, 질찻을. 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왜 검색을 해, 나를? 질찻을 하면 되지. 질찻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이, 좋다. 질차대놓으면 편해요. 저도 아프리카 어플 보니까는 그 오른쪽 왼 그 맨 오른쪽에서 그 두 번째 거기 이렇게 별표 있던데요. 그거 하니까 질차돼 있는 BJ들이 무슨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바로 나오던데요. 아니, 성지합창단 언제 하냐고요. 한 시간째 기다리는데. 방제 바꿔놓고 있을게요. 8분 안에 할 테니까 너무 찡찡거리지 마세요. 이게 찡찡거리십니까? 성질합창단 내가 한다 해놓고 안 하겠습니까? 아, 그 씨발 방송 보면서 좀 기다리면 되지 뭐. 응? 오늘 뭐죠? 야생화죠? 야생화. 근데 여러분 난 그게 보인다. 솔방 마려웠구나. 요즘 맨날 뭐 여자 BJ들 해가지고 같이 방송하고 이런 것만 봐갖고 여러분들이 좀 솔방 마려웠구나. 근데 그거 알아요? 저도 마려웠어요. 저도 마려웠어요. 아니 그냥 방송 자체가 마려웠다고? 근데 어젠 진짜 물똥 존나 싸고 속이 아픈데 어쩌라고. 양주 존나 처먹었어 진짜. 아니 술을 존나 처먹었어 진짜. 아, 나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 술을. 근데 안 취했어.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라 내가 뭐 굳이 뭐 얘기 안 꺼내고 싶은데 일도 안 취했어. 내가 맨 마지막에 갔어. 누가 싸우기는 아무도 안 싸웠어. 그 싸운 놈 미친놈 아니야? 술 처먹었다고 술 기운에 응? 동료 BJ들 다 있는데 거기서 싸움질 한다? 개새끼지 그거는. 술자리에 싸움 나는 게 난 그냥 싸움 구경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리면 더 하거든.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왜 그래 이러면 막 더 미쳐. 그래서 그냥 냅둬. 냅둬야 꿀잼이야. 냅둬야 돼. 싸우면 병신들 싸워라 이러고 냅둬야 돼. 맞아, 말리면 더 지랄해. 아, 방송 중일 때는 말리죠. 방송 중에 BJ들끼리 싸움이 났다? 바로 말립니다. 예. 그래야 더 헬파티 나거든요. 그게 개꿀잼이거든요. 예. 방송 중일 때 BJ끼리 싸움 난다? 바로 말려줄게.